갑니다. 요염해요. 이제 또 추울 때 됐으니까 입죠. 네, 입어야 돼요. 예. 감독님, 혹시 러빙 유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틀어 주시면 민우군에게 엄지 손가락을 짧게 세워줬어요. 현아 씨 이 정도면은 귀엽다 수준을 뛰어넘은 거죠. 전율이 좋습니다. 전 지금 너무 놀랐어요. 동작 안에 다 정확성이 있어요. 예. 정민 씨는 계약해야 돼요 회사랑. 누나는 회사 올래? 현아 씨 계약까지. 예. 근데 네. 나는 우리 장항군하고 민우군이 이렇게 팀을 결성해가지고, 그죠? 공연도 하고 멋진 퍼포먼스 보여주면 훨씬 더 두 배로 인기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런 마음 있어요? 미국도 가고. 네. 미국도 장항이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네. 팀을 만들어가지고? 네. 장항군도 같이 그 민민우랑 같이 팀 하고 싶어요? 예스! 예.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스타킹. 네. 선정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공식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앞에 있는 스타 판정단 여러분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들, 네. 이 친구들이 최고의 스타킹이 될 수 있다, 자격이 있다 하시면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스타 판정단에게 받은 하트 숫자를 통해서 오늘 최고의 스타킹이 가려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 두 리틀 싸이가 네. 한국과 중국을 넘어 최고의 무대에 설날을 상상해보면서 네. 하트를 아낌없이 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트 주세요! 뿅뿅! 자, 과연! 자, 지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김종민 씨가 너무 진하게 누르고요. 제발! 하트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자, 자, 꽉 차요! 최고! 92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네. 달인이라 불리는 생활 속의 달인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 우리 2PM이 함께 고정장을 내드렸습니다. 예. 아마 지상 최대의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채널 어른이에요. 예, 고정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대망의 첫 번째 대결을 위해 이분이 나섰습니다. 35년간 우리나라 인구의 2.5배 1억 3천장! 1억 3천장이요? 예, 1억 3천장의 봉투를 받으신 봉투계의 달인을 큰 박수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긴장되시죠? 네, 네, 네. 예, 저도 모처럼 나와가지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소문이랑 같이 긴장하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